안녕하세요. 정일TV 최종일입니다. 바이버산 사건은 1997년에 중국 10대 형사 사건 중 넘버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네, 그리고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영향력이 큰 사건이라고 합니다. 바이버산은 총 17명을 죽이고 15명을 중상을 입혔으며 총 150만 위엔, 즉 한화로 2억 6천만 정도를 강도질하였다고 합니다. 네,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인 데 비하면 뭐 금액은 그닥 크지는 않죠. 하지만 그 시대의 보통 사람들한테는 큰 금액입니다. 이 바이버산이 사건이 왜서 이토록 영향력이 크냐면요, 얘는 경찰이나 군대를 습격한 차수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또 시퍼런 대낮에 자동 소총을 쫙 메고는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붐비는 시장을 습격하여 그 사건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흥미로워 2002년에 드라마로도 제작하였습니다. 네, 하지만 드라마는 드라마이고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실제 사건과 아마 좀 틀리는 점이 많습니다. 왜냐면 드라마는 많이 미화하여 방송하는데 이 종일TV는 아닙니다. 그 사건 있는 그대로 리얼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90년대 베이징을 이 공포로 몰아넣었던 바이버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버산은 1957년 베이징에서 4남매 중 셋째로 태어납니다. 그는 위에는 누나 두 명이 있고 이 밑에는 남자 동생 한 명이 있었죠. 18살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자랐는데 이어 키 180이 훌쩍 넘고 이 우람진 몸매를 지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성격은 이 덩치에 비해 매우 내성적이고 말 또한 똑바로 못하고 이 더듬더듬 얼버무렸답니다. 그리고 별다른 재간이 없었던 그는 이 공장에 들어가 막노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다니던 공장에서는 민병 훈련을 진행합니다. 그 시대에는 군대를 안 다녀온 남자들을 이렇게 훈련을 가끔씩 시켰답니다. 그 중에서 56급 반자동 소총으로 사격 연습을 하게 되는데 그 총을 본 바이버사는 그냥 눈에서 빛이 반짝 납니다. 네, 그리고 그 소총을 만지자 그냥 온몸에 피가 그냥 막 솟구치며 전율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야,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를 알게 된 거죠. 이제껏 총을 만져보지도 못했던 바이버사는 그번 연습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네, 혹시 천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天生我材必有用, 즉 천생아재 필유용이라고 하늘이 나를 낳아준 건 반드시 쓸모가 있는 인재다 라는 뜻입니다. 바이버사는 이렇게 자신이 사격 천재인 것을 우연히 알게 되고는 요 조금 모아놨던 돈으로 공기총을 하나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맨날 그 공기총으로 사격하면서 놀았는데요. 그렇게 1년이 지나자 그 사격 능력은 그냥 백발백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20m 이내에서는 이 앉아있는 새나 뭐 날아다니는 새나 그냥 팡 하고 방아쇠만 당기면 나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바이버산 자신이 얘기한 바로는 이랬답니다. 이 날아가는 새를 뭐 조준도 하지 않고 그쪽에 대고 팡 하고 쏘면 그냥 명중된다고 했답니다. 네, 나중에 바이버산이 잡히고 이 매체에서는 그의 사격 수준을 놓고는 얘를 살려서 이 올림픽 금메달을 따느냐 아니면 그 죄에 해당하는 사형을 내리는 게 맞느냐도 이슈가 될 정도라고 했답니다. 바이버산은 날아가는 새도 백발백중으로 맞힐 뿐만 아니라 그 공기총으로 공장이 쥐잡이도 했답니다. 네, 소리가 나면 그쪽에 대고 팡 하고 쏘게 되면 그냥 잡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두 다 그 당시에 그 공장의 직원들과 그의 가족들이 증언을 하는 사실입니다. 네, 사격에서의 재능을 발견한 그는 사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항상 그냥 자신 없게 우물쭈물 얼버무리던 그는 그냥 당당하게 말하기 시작했고 내성적인 성격도 조금씩 활발해지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잘못 만난 바이버사는 그 사격 능력으로 먹고 살 수는 없었으니 도둑질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왜서 도둑질을 하게 되었냐면 그의 생활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죠. 뭐 혼자 있을 때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그냥 대충 살 수 있었지만 23살이 되던 해에 그는 같은 공장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은 에이, 그 시대에는 그래도 다들 그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거지 그렇다고 도둑질을 하나? 라고 하실 텐데 바이버사는 조금 또 상황이 다릅니다. 얘는 글쎄 한꺼번에 남녀 쌍둥이를 덜컥 낳았다고 합니다. 갑자기 두 명을 더 먹여 살려야 되니 급한 김에 그냥 도둑질을 시작한 거였죠.
바이보산은 제가 전에 다루었던 뭐 요왕옌칭과 켄쉬 루린 이런 애들과는 그냥 출발점부터 다르죠. 얘는 진짜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둑질 솜씨와도 못 비깁니다. 바이보산은 옷 몇 벌만 그냥 훔치다가 4년을 판결받게 됩니다. 네, 하지만 또 옥수수 세자도를 도둑질했는데 그만 발각되고 말았답니다. 그걸 발견한 집주인이 빗자루를 들고 바이보산을 따라가며 막 때리니 몽둥이로 한방 내리쳤는데 그게 강도죄로 바뀌어서 14년을 판결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어 그는 83년도부터 97년까지 감옥에서 썩어야만 했죠. 운도 지질이 없었습니다. 얘는 이젠 빼도 박도 못하고 14년 동안 썩게 되자 그의 와이프는 또 이혼을 요구합니다. 네, 뭐 3-4년은 몰라도 14년이란 시간은 너무 했죠. 이 모든 현실은 바이보산한테 타격이 엄청 큽니다. 이때부터 바이보산은 사회 자체를 증오하게 되었으며 이제 풀려나가면 그냥 싹 다 죽여버리려고 마음 먹었답니다. 네, 이어 그렇게 감옥에서 8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1991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북경 감옥으로부터 중국 제일 서북부에 위치했던 신강 자치주의 감옥으로 옮겨집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얘기 드린 건 그에 대한 어렸을 때 그리고 아직 인간이었을 때의 얘기였고 이제부터는 진정한 악마로 돼가는 바이보산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우리 먼저 새로 옮겨진 신강 쪽이 감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은 보통 다른 감옥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곳에는 밖에서 방목을 할 수 있는 수감자가 있었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 특수대우였죠. 그런 특수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3명밖에 없었는데 그들만이 단독 감옥이 이 외부 측에 따로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얘네는 보증금으로 10,000위엔씩 감옥에다 내고 그 돈으로 소들을 사서 방목을 시킨대요. 네, 그리고 그 소들한테서 짜낸 우유는 이 팔아서 감옥과 각각 절반씩 나눠서 챙겼다고 합니다. 글쎄 뭐 돈은 둘째치고 매우 편안하잖아요. 이곳이 보통 죄수들은 맨날 그냥 농사일을 뼈빠지게 해야 했지만 이 소를 방목하면 맨날 밖에서 잠이나 자고 이 하고 싶은 걸 다 하며 지낼 수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보통 평민들과의 생활과 뭐 별 다른 바가 없었습니다. 우유 판매한 돈을 이 팔아 수입이 있는 날에는 또 시장도 돌 수 있었고 이 아가씨도 놀 수 있었고 도박도 가능했답니다. 네, 그럼 이게 어디 감옥이냐고요? 대신 밤에는 무조건 그들만의 외부 감옥에 돌아가서 자야 했답니다. 이 전체 감옥에는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죄수가 딱 3명밖에 없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바이보산이었답니다. 네, 도둑질 할 때는 운도 지질이 없었던 놈이 이 감옥 안에서는 또 운이 겁나 좋네요. 그와 함께 있었던 두 명은 리버위와 후크쥔이었는데 관계가 아주 별로였다고 합니다. 그중 리버위는 특별대우 3인조 중에서도 조장이었으며 61년생으로 바이보산보다 4살 어렸다고 합니다. 네, 얘도 뭐 밖에서 도둑질하다가 감옥으로 들어왔답니다. 네, 다른 한 명 후크쥔도 뭐 도둑질해서 들어왔는데 이 둘은 그냥 맨날 싸웠대요. 그 이유는 좀 유치한데 바로 이러했습니다. 후커쥔은 집에 돈이 좀 있었던지 이 10,000위엔을 내고 이 소를 모는 자격을 가졌는데 네, 또 거기에 돈을 더 보태서 말 두 필까지 사게 되었답니다. 네, 그리고는 맨날 말을 타고 소머리를 했는데 문제는 말이 두 마리잖아요. 자기가 한 마리를 타고 다른 한 마리는 이 손에 고삐를 쥐고 다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할 거면 왜 두 마리를 사서 맨날 고삐를 쥐고 다녔을까요? 그만큼 이놈은 못됐죠. 아주 그냥 다른 두 명을 길을 막히게 하려는 수작이죠. 맨날 지는 앞에서 말을 타고 이 남는 말꼬비를 쥐고 다니고 다른 두 명은 그냥 뒤에서 걸어서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리버위는 맨날 후커쥔을 욕했는데 이 하루는 너무나도 열받은 리버위가 니 나를 못하게 한다 이거지. 그럼 나는 강제로 타겠다. 니 멋지게 하고는 그냥 강제로 그 말에 탔다고 합니다. 그러자 후커쥔도 빡칩니다. 야, 좋은 말 할 때 내려오라 들어? 네, 그러자 리버위는 나쁜 말 해도 아이 내려가겠다. 야, 이거 타니 좋구나 야. 시원한 게 기가 막힌다. 바이보산아, 너도 올라타보게. 네, 바이보산은 그나마 내성적이니 그냥 있었는데 이 후커쥔은 완전 돌아버립니다. 자신이 떡이 두 개 있는데 다 먹질 못하겠으면 이 하나를 버린지언정 다른 사람한테는 못 주겠다 이거였죠. 후커쥔은 이 소똥을 푸는 삽으로 이 올리다가 리버위를 향해 날립니다. 그리고 말에서 떨어진 리버위는 후커쥔과 또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네, 참으로 뭐 타지 말라는 말을 타는 리버위나 그걸 또 끝까지 못하게 하는 후커쥔이나 참 유치하기 짝이 없었죠. 네, 그럼 그렇게 그 둘은 맨날 개처럼 지저대고 싸웠는데 그럼 바이보사는 조용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둘은 자기들끼리는 맨날 뭐 물어뜯고 싸웠지만 바이보산한테는 또 절대적으로 한편되어 함께 괴롭혔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뭐 물어뜯고 싸우는 건 우리들의 문제고 너 바이보산은 또 다른 문제지 이거였죠. 네, 그 이유는 리버위와 후커쥔은 이 북경 시내의 사람이었고 바이보산은 북경 변두리에 이 지방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또 바이보산이 내성적이고 성격도 좋아 보이니 맨날 괴롭히는 거죠. 맨날 힘든 일은 바이보산한테 다 시키고 또 주먹짐질까지 자주 해줬답니다. 그런 왕따의 괴롭힘까지 맨날 받던 바이보산은 이 참고 참다가 끝내 폭발하고 맙니다. 야, 내 아직도 6, 7년이나 시간을 여기서 썩어야겠는데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것들 둘 다 그냥 싸그리 죽여버려야지. 네, 그 기회만 봐왔던 바이보산한테 먼저 걸려든 건 후커쥔이었습니다. 1993년 7월이 어느 날, 바이보산은 이 술이 알딸딸하게 잘된 날이었습니다. 워낙 내성적이던 바이보산도 이 알코올이 힘을 빌어 이 강제로 후커쥔이 말에 올라탔답니다. 뭐야, 이제 개나 소나 내 말에 다 타는 거야? 내 적을 그냥? 네, 너무나도 괘씸해 놨던 후커쥔은 글쎄 그 삽으로 말똥을 퍼서 바이보산 얼굴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걸 본 리버위는 이 곁에서 배를 끌어안고 키득키득거렸답니다. 야, 이건 뭐 삽으로 맞은 것보다 100배는 더 치욕스러웠겠죠. 그 똥을 맞고 말에서 떨어진 바이보산은 술김에 진심으로 욱합니다. 네, 그는 큰 돌멩이를 들어 후커쥔한테 내리깝니다. 네, 하지만 눈은 똑바로 뜬 후커쥔이 샥 피하다가 머리에 살짝 긁혀서 피가 났다고 합니다. 야, 그만해라. 바이보산아, 그쯤 하면 됐고 이젠 어떡할래? 후커쥔이 머리에 상처 나는데 간수장한테 보고할까? 아니면 너희 사적으로 합의를 볼래? 네, 이어 곁에서 지켜보던 리버위가 일어나서 참견합니다. 그제야 바이보산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 여기엔 리버위도 있으니 조용하게 두 명 다 보낼 순 없겠고 아직 때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보산은 결국 500위엔을 배상하고 일을 끝냅니다. 네, 하지만 속으로는 흥, 먼저 너희 호주머니에 맡겨 놓을게. 그 500위엔이 똥이 되기 전에 내가 니를 죽이고 다시 찾아올 테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그 일은 잠시 마무리되었는데 며칠도 안 지나서 또 시비가 붙습니다. 그날 바이보산은 이 재래식 화장실 똥을 겨우 다 치웠는데 이 리버위가 또 소들이 똥을 치우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에 빡친 바이보산은 그냥 열받아서 못 들은 척 하면서 그냥 대꾸를 안 하는 거죠. 어이 바이보산아, 니 어제 저번에 돌멩이를 들어서 한번 내리까더니 어떻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다 이거니? 라고 하며 이 바이보산이 가슴을 향해 주먹을 날립니다. 바이보산은 역시 가만히 있습니다. 어째 뭐하니? 저번에 처음 돌멩이를 또 들어서 한번 해봐래. 어? 돌멩이 들어서 한번 찍어봐라고 임마 남자답게 라고 하며 바이보산이 귀샤대기를 또 하나 날렸다고 합니다. 오케이, 너 기다려라. 내 요 며칠 안에 꼭 한번 남자답게 찍어볼게 라고 대답합니다. 리버위는 바이보산이 또 쫄아서 이 큰소리 치는 줄만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야, 내 후커쥔은 먼저 보내자 했는데 이렇게 된 이상 리버위 너를 먼저 보내주마 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바이보산은 준비작업을 합니다. 이 소울이 주위에 무덤을 하나 파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 눈을 피해서 진행하느라고 며칠 늦었죠. 네, 그리고 그 길이와 너비가 각각 1m나 되고 깊이가 무려 2m나 되는 무덤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사실 얘네 세 명은 이 각자 하룻밤씩 외박하고 뭐 아가씨를 노는 걸 서로 눈 감아주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 외박하는 걸 남은 두 명이 간수장한테 신고만 안 하면 그냥 하루 정도는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그날은 마침 후커쥔이 외박하는 날이 되었고 이제 그곳에는 바이보산과 리버위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야, 내 돈이 떨어졌다. 어떡하지? 리버위야, 야, 니 팔이 길지? 저 구석에 떨어진 200위엔을 좀 빼주라 라고 합니다. 저리 못 꺼지겠니? 니 해달라면 내가 해줘야 되니? 네, 리버위는 역시 그냥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바이보산을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리버위야, 좀 도와줘. 저걸 꺼내면 내가 가서 술이랑 안주를 사올게. 그럼 우리 한잔하자. 네, 그러자 리버위는 드디어 알아들었습니다.
너 이 겁쟁이 녀석이 지금 나랑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려고 아주 생쇼를 하는구나. 오케이, 어르신이 내가 한번 봐주지. 네, 이어 리버윈은 바이보산이 알려준 그 구석 틈새를 바라봅니다. 네, 그 구석 안에는 정말로 돈이 있었는데 너무 깊게 틀어박혀 공구를 쓸 수밖에 없었죠. 리버윈은 이 긴 젓가락을 이용해 안에 넣어서 이 돈을 빼내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건 그냥 바이보산이 다 준비한 거였죠. 바이보산은 미리 준비해놓은 망치를 쓱 꺼내서 리버윈 뒤통수를 냈다 깝니다. 그러자 리버윈은 그냥 맥없이 푹 꼬꾸라집니다. 하지만 바이보산은 야, 이 남자처럼 해라매, 어? 어때야? 남자답니? 하면서 그냥 연속 그 뒤통수를 향해 망치질을 다섯 번 더 했답니다. 그 머리가 다 터지고 뇌수가 그냥 사방으로 다 날리자 그제야 멈춥니다. 네, 그리고는 그 시체를 무덤에다 떨고 버리고는 곁에 떨어진 피와 뇌수 찌꺼기들을 이 솥덩어리 안에 넣으니까 모든 게 끝이었죠. 이렇게 바이보산은 처음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어 그는 이 와들와들 떨리는 손으로 담배 한 대를 물고는 불을 지핍니다. 네, 처음으로 하는 살인은 역시 무서웠겠죠. 그 손에는 시뻘건 피와 하얀 뇌수가 아직도 붙어 있었죠. 후커쥐나, 어서 와라. 다음은 네 차례다. 네, 그럼 그 아무것도 모르는 후커쥐는 또 어떻게 바이보산한테 당하게 되는 걸까요? 2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